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18일입니다. 아래 상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간의 노력 분투로 변강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70년간의 개혁과 발전을 거쳐 우리주 교육 사업에도 천지 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教育是国之大计，党之大计，承担为党育人、为国育才的使命。 我州历届州委州政府都始终坚持教育优先发展战略，使我州的教育事业取得了突飞猛进的进展。咱们小的时候上学是个什么样的环境？屋里那个取暖都是用火炉取暖，不像现在都是那个暖气啊，是吧？条件好的比以前好。以前冬天还得溜窗缝，有时候小的时候上一二年级，天冷的时候都冻哭过。天确实冷，一走走一冬。 有两公里啊！上学就木桌，然后那个黑板就玻璃的呗，然后用粉笔写。操场的话，那时候是沙地，对，没有绿草坪啥的。我觉得我现在的学校的环境特别好，教室就是非常的干净，然后非常的明亮。桌椅都是智能的，黑板也是智能，就桌盖掀起来可以放东西，然后那个黑板把它拉出来可以放上 PPT。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세대별 학습 환경도 각기 달랐습니다. 교실에서 운동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분필, 한 권의 책으로부터 지금의 다양화, 지능화 수업 방식에 이르기까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设备的方面也是有质的提高。在我上学的时候，没有任何的教学设备，所有的东西靠老师来讲解，你去理解，有的时候。 确实是很难缺少那样一种体验过程，缺少那样一种实际操作的一种经验积累。那么现在呢，由于信息技术的发展，这方面得到了很大的改善。我们很多很难理解的东西，用信息技术去演示，学生就很容易理解了。比方说学生的拼图，我们在课桌上可能摆不了。 但是我们在电脑上可以让学生去操作，这样呢对学生智力开发会有很大的帮助。 배용량의 소개에 따르면 교수 수단이 갱신됐기에 교재 개혁 후에 지식점도 하향 조정되는데 이는 당면 학생들의 인지 규율에 부합됩니다. 배용량은 1985년 대학 졸업 후 교육사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는데 선으로 연길시 제1고급중학교, 연길시 제7중학교, 연길시 정부 교육감독지도실에서 근무했기에 우리주 교육 발전 도정에 대해 깊이 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의 세로축으로 보면 우리주 교육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기타 지역과 수평적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로 발전이 신속하다고 소개했습니다. 我们的教育理念应该是与时代是同步的。那个我们呢，延吉呢始终高度重视这个教师培训工作。 始终对标全国的先进地区，比如说上海啊、广州啊、北京等一些先进地区，通过跟他们的合作来培训我们老师。所以从教育理念上，我们是也是趋于全国前列的。 한 세대 또 한 세대 교육 사업자들의 정성어린 기여에 힘입어 우리주 교육 사업은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我州的学前教育基本已经实现了幼有所育的目标任务。近五年来呢，泉州新建公办幼儿园23所，2021年泉州的学前三年毛利率已经达到了95.6%。基础教育方面呢，八个县市在全省率先通过了国家义务教育基本均衡评估验收，所有义务教育学校的标准化建设也均达到了国家建设标准。职业教育方面呢，泉州八所中职学校全部进入到 吉林省百强学校的行列，民族教育方面呢，我州以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为主线，积极稳妥推进民族中小学国家通用语言文字教育教学工作，教育质量在全国少数民族地区始终保持在领先位次。在“十四五”时期，我州教育工作还将再上新台阶。要实现教育整体实力全面增强，优质教育资源更加丰富。 教育改革发展成果更公平地惠及人民群众，教育服务全面振兴、全方位振兴的能力大幅提高，为全面提高教育发展水平、建成教育强州夯实基础。 연길시 정품 거리 경관 향상 공사는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 헌례 공사로 당면 긴장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사에 포함된 연선 건물 83동 중 21동에 대한 경관 개조를 이미 완수했습니다. 我现在所在的位置是延吉市长白山西路。我身旁一侧的商铺前已经架好了脚手架，工人们在大型机械的辅助下正在进行屋面防水改造。那预计呢，整个项目将在8月20日前完工。改造后的沿街景观也将更加的美观和干净。 이 대상은 계획 투자가 5천만 원이고 4월 25일에 착공했습니다. 개조 내용에는 건축 조형 보수, 지붕 방수 개조, 외벽 보수, 회칠, 안전 우환 제거 등입니다. 연지시 경진계로 경관 개선 공정 계획대 장외산로, 연남로, 河南街, 站前街和 연시街, 橘子街 2차 83동 临街 로티 실시 경관 개조. 장백산로 거리 연선 건물 38동, 하남거리 거리 연선 건물 6동, 역전거리와 연서거리 거리 연선 건물 22동, 국자거리 거리 연선 건물 8동, 연남로 거리 연선 건물 9동에 대해 개조하게 됩니다. 당면 건물 56동에 대한 시공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장백산这条路基本上是以灰和白为主，完黄色点缀。 目前现在这四栋楼的外墙真漆已经基本结束，然后我们正在拆除屋面瓦，下一步准备做保温及防水工程。沿南路的话是以白和灰还有蓝色相结合，然后橘子街主要是以仿砖和白色真漆为主，站前街主要是以米黄色为主，河南街主要是以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기업들의 순조로운 업무 복귀 생산 재개를 보장하고 창업자들의 자금 회전 난제를 해결하고자 주 취업 봉사국에서는 창업 대출 정책을 적극 선전하면서 창업자들이 권경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창업담보대출은 국가가 개인 혹은 중소형세 기업이 창업으로 취업을 이끌도록 지지하는 정책성 대출 업무입니다. 더욱 많은 기업들이 창업대출 정책을 알게 하기 위해 주 취업봉사국에서는 곤란 기업을 적극 방문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책면의 도움과 부축을 해줬습니다. 疫情期间我们企业停业，但是停业的时候，水电费、房费，包括银行的利息，包括我们的员工工资都不能停的。那这个时候呢，我们企业就需要有足够的现金流去支撑。 이 기업의 정황은 창업담보대출 정책 적용 범위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创业担保贷款呢，是指就是符合条件的个人或者中小微企业为借款人，然后向当地的人力保障部门的创业担保贷款机构提出申请，经审查合格以后呢，由经办此项业务的银行来发放贷款，然后借款人呢只需承担一少部分利息，其余大部分利息呢由国家各级财政部门按比例承担。 창업담보대출 정보리사 보조정책은 기업 경영자들에게 희소식이었습니다. 정常的利息应该是 5.7级， 贴完之后呢，大概应该是2.2级。 这样的话呢，我们说，我算了一下，一年能够省下来10万块钱。大家都知道，现在挣10万块钱很难的。通过这个就业级的300万的贷款，也提振了我们企业的对经济恢复的一个信心。然后呢，真正的是给我们企业的带来一个实实在的惠民的政策。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우리 소각 현시에서는 사업 강도를 부단히 높여 개인과 기업의 업무 복귀 생산 재개에 조력해왔습니다. 특히 전염병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도매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물류 운송 등 업종의 창업자들에게 녹색 통로를 열어주었고 전화 혹은 온라인 예약 신청, 온라인 심사, 온라인 처리를 거쳐 신속히 대출금을 발급했습니다. 개인 대출의 최고 额度是 20만 원, 최장 기간은 3년. 中小微企业的贷款最高额度是 400万 元， 然后贷款最长期限呢是 2年。 对于那些就是还款积极啊，然后带动就业能力强、创业项目比较好的个人或者中小微企业呢，可继续享受这项贷款业务。但是呢，累计次数呢不能超过3次。 6월 13일까지 전조적으로 창업담보대출금 도합 6,159만 원 발급해 직접적으로 348명을 부축했으며 849명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주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올해 4월 1일 관련 지지정책을 출범한 데 이어 최근 계속해 개를 사업조치를 제정해 정책 지지를 부단히 강화하고 업종 경제안정 민생보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과 조치들은 전염병 예방 통제와 업무 복귀 생산 재개를 통괄 추진할 때 관한 성주의 관련 사업 요구를 참답게 관찰하고 주택 공적금 재반 관리 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납부 단위와 종업원의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최신 정책에 따르면 이번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보훈 단위 종업원 대표 대회 혹은 공회의 토론 채택을 거친 후 현행 규정에 따라 주택 공적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기간 주택 공적금 대출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납부면의 조건 제한이 취소됐습니다. 즉 이번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주택 공적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단위에서 납부 유예를 신청한 후 본 단위 종업원이 대출을 신청할 때 규정된 액수대로 연속 주택 공적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전염병 상황 기간 종업원이 전염병 영향을 받아 정상적으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주택 공적금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을 어긴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번 전염병 영향을 받아 제때의 대출, 인출 업무 수속을 밟지 못하게 된 종업원에 한해서는 주택 구입 계약서, 령수증, 병원 요금 납부 증명 등 관련 자료의 유효 기간이 전염병 기간이었을 경우 유효 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동시에 상기 지지 정책의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我们还推出了一些利息惠民政策，还优化了住房公积金贷款和提取业务，提前部分偿还住房公积金贷款，实现州内跨县市通办，并取消每年办理一次的次数限制。租赁私有住房提取业务，未婚职工每月提取金额标准由700元提高至1000元。 이혼직원 매월 티슈 징어 표준 1000元提高至1200元. 동시에 대출 업무 계약금 비례도 상응하게 낮췄습니다. 처음 주택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저 계약금 비례는 20%이고 두 번째로 신청할 경우 최저 계약금 비례는 30%입니다. 비개인 주택 구입에서 처음으로 대출금을 신청하면 계약금 비례는 30%이고 두 번째로 신청하면 계약금 비례는 40%입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 대출 보증금 지출 통지서를 취소했습니다. 우리수 주택 공적금 대출 조건에 부합된 타지역 납부 종업원들은 조내 상업 은행 주택 대출을 공적금 대출로 바꿀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조내 상업 은행 주택 대출을 주택 공적금 대출 업무로 바꾸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 정밀화, 유행성 질병조사 쾌속화 사업 목표를 실현하고 전시 주민에게 재반 공안 업무 봉사를 보다 잘 제공하고자 6월 13일부터 연계시 공안국에서는 전시 핵산 검측 지점에서 연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에 대한 상주 주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此次采集呢，主要是包括本地的长居住人口、暂住人口和流动人口以及外籍人员。采集的方式呢，是公安民警在核酸检测现场。 通过扫描被采集人的机箱码，并按照街道、社区、小区、楼号、单元号、房间号的方式填写常住地址。 연계시 공안국에서는 광범한 주민들이 주동적으로 공안 일꾼들의 상주 주소 정보 수집 사업에 잘 배합하고 공안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여실히 제공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상세한 거주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인원들은 사전에 자세히 조사해 기록함으로써 입력 시간을 단축하고 수집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명확한 주거단지가 아닌 단일 건물에 거주하는 인원들은 공안 일꾼한테 거주 건물의 습관적인 명칭이나 거주 건물 업종 장소의 명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왕성현에서는 13일부터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왕성현 동성위생원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打完了以后吧，心里感觉特踏实，没有什么后顾之忧，好像哎呀挺好的。本次接种对象以60岁以上的老年人为主，鉴于大多数老年人没有智能手机，无法扫码，我愿在接种程序上做了科学的调整，增加了人工登记通道，在确保疫情防控的前提下，最大限度地为老年人提供便利的接种条件。목전 왕청현 대천, 신민과 장령가도에서는 예약 접종을 실행하고 있는데 접종 대상은 주로 아직 접종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 기간을 넘긴 60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각 향진 60세 이상 노인들과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자체로 예약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10일 도문시 공항국에서는 전염병 상황 기간 요원을 날조에 퍼뜨린 사건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했습니다. 당일 9시경 도문시 공항국 민경은 정태관리기관 도문시 주민 왕모, 소모, 김모, 구모가 위챗그룹의 상급 지도자가 지방에 내려와 조사를 시작하니 주민들이 제보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안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 정보는 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에서 언급된 이름과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왕모가 타성의 한 위챗그룹에서 발견한 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파한 후 기타 3명이 잇따라 전파했는데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문시 공안국에서는 요원을 전파한 4명을 전부 검거했고 사건은 진일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광범한 주민들이 요원을 믿지 말고 날조하지 말며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요원을 전파해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疫情防控，人人有责。网络不是法外之地，在网上发布信息、言论，应遵守法律法规。对于编造、传播、散布谣言、扰乱社会公共秩序的违法行为，公安机关将依法严厉打击。希望广大市民认真遵守疫情防控要求，积极配合相关防控工作，主动关注宣传官方信息，做到不造谣、不信谣、不传谣。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